임종윤 사내이사를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대표를 이어갑니다. 한미약품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표 교체 안건을 논의했으나 부결했습니다. 이번 이사회는 임이사 측 요구로 개최됐으며 임이사와 박 대표를 비롯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. 앞서 박 대표가 선언한 한미약품 독자 경영은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